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공연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끈끈함이 있습니다. 예, 사실 내년이 20년째 착하게 살자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20년을 마지막으로 착하게 살자를 예, 누군가에게 바톤을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좀 있으면 환갑이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되게.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맨날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이제. 예. 그래서 혹시라도 예, 착하게 살자를 이어받고 싶어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후배가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내년에 20주년 때, 정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그분께 전해드리고 예 계속 이어지는 예, 가요계 유일하게 남은 자선 공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 저 20년 했으면 됐잖아요. 예 자 내년이 마지막인데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여러분 또 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징그럽다 얘. 네, 자 끝까지 뭐 춥진 않으신지요? 네. 예. 아 그럼요. 지금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많은 분들께서 노인 학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노인장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네. 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 저희들 마지막 곡하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가실 때도 오늘 정말 SNS 짤 생성에 아주 놀라운 날이었죠. 날씨도 도와주고 중간에 무지개도 뜬 거 알아요? 예, 모두 도와줬던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할 분들이 많아서 차마 저희도 자리를 뜨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 아파트 주민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